네, 각하.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 아니, 이건 땡도 있어? 내가 뭘 들었는지 말했는데 이것도 오답이 있는 거야?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5분 이상 들으신 라디오 방송이 뭐죠? 그러면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렇습니다.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 정답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입니다. 아니, 왜 때리십니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왜 빼? 응? 여러분의 많은 참여, 성원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오늘은 초안이 공개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삼국유사에서 구지가 살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네,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김용민. 네, 오늘은 성차별 발언 한국경제 간부에 대한 징계 결과 그리고 김광동 제재에 망설이는 박문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하이엔드 블루투스 스피커의 끝판왕 다인 오디오의 뮤직 1357 시리즈를 조선반도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소에 따라 스스로 반응하여 사운드의 크기와 음색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까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럭셔리한 다인 오디오를 무려 조선반도 최저가에 입점시킨 건 지난 다이슨 청소기 최저가 입점에 버금가는 쾌거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와 자유한국당 대표에 취임한 듯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다인 오디오의 뮤직 시리즈 정품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7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가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요. 허익범 특검은 김동원 씨를 불러서 관련 혐의를 캐물었습니다. 정치인이 유권자를 경계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유권자와 손 한번 잡기 꺼려했던 베일 속에 가려진 유신공주가 어떻게 국민을 배반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유권자와의 교감, 소통은 필수 덕목입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그런 연고로 드루킹과 만났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됩니다만 특검 주장대로 5천만 원을 실제 받았을지는 본인이 부인하는 한 진실 공방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조차 지지자를 자처하는 상대가 또 다른 드루킹일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유권자를 대해야 할 모양입니다. 노사모의 진정성을 똥통에 쳐넣어버린 직업적 지지자들, 바로 드루킹 같은 민폐들, 완장 차고 다니며
지지자를 갈라치게 하는 몰입배들. 혹시 우리 곁에 살아서 건강한 정치인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아,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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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자 편의점 점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편의점 점주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편의점 본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금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홍종학 장관 그리고 진행자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 인상분 기준으로 보자면 네. 어떤 계산을 보니까 8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 하나를 상정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내년에 대략 한 달에 인건비가 50만 원 정도 상승하더라고요. 네. 지금 인건비 그 최저임금 3성분을 적용하면 그 50만 원만큼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네. 편의점주한테 본부에. 편의본부에? 예. 표준계약서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근거로 감명본부에다가 인건비 상승분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정위에서 그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그 공정위 표준계약서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표준계약서에 이미 그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항으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오르게 되면 그 오른 만큼을 편의점 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중앙.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도 예. 지금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7월 17일부터 예. 어제서부터 그게 지금 발효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발효일이 어제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도 이제 대기업들한테 이제 임금이 이렇게 오른 만큼 우리 저 하도급비 그 거래 단가를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이미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치가 마련됐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어제 이제 그 드디어 발효됐기 하도급 기업행위 경우에도 어제 발효가 됐고 네. 그다음에 이 편의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공정위에서는 이미 작년 12월에 바꿔놨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고 있는 편의점주들은 지금 예. 다시 한번 그 표준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아하.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만약에 지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강제는 아니죠. 네, 강제는 아닌데 공정위 예. 그 공고 사항 정도 되는 거죠. 표준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갑질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계약서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되게 그 유효하지 않다고 공정위에서 지금 판정을 하고 만약에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서
점주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표준 계약서가 아니면 네. 그거 표준 계약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표준 계약서를 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른 갑질 조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표준 계약서로 대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공정위하고 지금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를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네요. 이건. 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정위하고 저희하고 네. 중소기업 보호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공정위는 사법적인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원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원 수단을 가지고 이런 이제 실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정위에다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발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전재수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에 전재수 의원은 자신의 처신을 정당화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대의명군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예. 자기가 뻔히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보는 길을 갔던 분이죠. 예. 예를 들면 3당 합당할 때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 하고 계실 때 YS를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갔었다면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출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3당 합당은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를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대의명군을 늘 틀어지고 계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어째서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입니까? 예.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인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꿈이고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지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처지를 예. 변명하는 것이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한마디로 개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트위터에 김병준 교수를 너무 잘한다. 권력욕이 참 두렵다. 이렇게 쓰신 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맡은 것이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취임 첫날부터 제가 야박하게 예. 또 무슨 재뿌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야박하지도 않습니다. 야박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던 것은 그분의 캐릭터가 권력욕을 넘어선 탐욕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보고 듣고 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엄중한 탄핵 상황 속에서도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도 마치 제안을 하면은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오늘날 비대위원장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세상 사는 인지라는 게 나이가 들면은 재물욕도 좀 내려놓고 또 권력욕도 좀 내려놓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인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은 바지 사장이고 결국은 새롭게 전대에서 당대표 뽑히는 사람한테 힘이 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던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논평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예.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닐 겁니다. 이분은 소나기에 뭔가를 지면 틀어지고서 독하게 나가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그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도 얘기했어요. 자신이 힘이 없다고 뭐
공천권을 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개파를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 됐었는데 그러면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김병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수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갔다가는 당장 저항에 막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난 힘없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림을 그려나가겠죠. 우리 김병준 위원장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예. 노무현 대통령과 5년 내내 정말로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나중에는 그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까지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 그 새누리당으로부터 회전문 인사다. 김병준이 누군데 그렇게 챙기느냐.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배려를 해주고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 총리직도 수락하고 밖으로 그 엄중한 탄핵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그런데고 오늘날 비대위원장까지 받겠습니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예. 아닙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반대로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동물 복지에 대한 잣대가 이중적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쪽을 비판합니다. SBS Love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한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 그리고 동물권행동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식용견은 우리가 농가에서 고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육종하고 네. 개량해가지고 예, 예.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만든 하나의 품종입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반려견이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하는 그 반려견,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소형견들이죠. 네. 조그마한 견들, 물론 대형견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95% 이상은 소형견이고 수입된 견들입니다. 네. 결국은 외국에서 유럽권에서 팔아먹은 개를 우리나라 수입을 해다가 그것을 가정에서 기르는 거예요. 네. 태생부터 그리고 사용 목적이라든가 기르는 목적부터 방향부터 그리고 어떤 쓰임새라든가 이런 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동물 복지도 좋고 동물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늘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네, 예. 이것도 주장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동물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전진경 이사님 이 그 반려견과 식용견을 분리하면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얼굴이 못생긴 사람과 예.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네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말씀하세요. 외국에서 들어온 개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같이 교감을 나누는 반려견이고 그 덩치 큰 개들은 다 이제 식용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농장에서 키워지는 식용견, 네. 저 소위 식용견입니다. 식용견이라는 이름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돼. 일단 동물을 그렇게 우리 임의로 용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와 함께 반려동물로 개를 이렇게 살게 된 것은 개의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개의 품성 때문입니다. 사람을 예, 따르고. 예. 침팬치하고 사람하고 유전자가 2%밖에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개는 침팬치보다도 더 사람의 행동 언어, 사람의 음성 언어를 잘 이해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된 동물인데 그걸 외모를 가지고 지금 구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사대주의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토종견들은 그렇게 작은 개들이 아니에요. 진돗개들 아니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 단지 외모로 구분한다는 문제를 떠나서 그냥 원칙적인 차원에서 반려견 어떤 인간과 교감하는 가족으로서까지도 취급받
있잖아요. 요즘은 인간과 네. 교감하는 반려견으로서의 그 존재는 인정을 하되 네. 정말 식용이 필요하다면은 식용견을 따로 사육을 해서 식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냐는 그 것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육견협회나 이런 쪽에서 식용견이라고 일컫는 또는 우기는 그런 동물들은요 일본 도사견하고요 네. 우리 토종 황구나 백구를 교배해서 또는 최근에는 그 세인트버나드 인명구조견이죠. 그리고 그레이트 댄 덴마크 국견이죠. 네. 이런 녀석들 전부 들여와서 무차별 교배시켜서 체격을 키운 동물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왜 이 동물들을 식용으로 키우게 됐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착하기 때문이에요. 착해서 그리고 체격이 크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인트버나드 같은 개나 그레이트댄 같은 동물이 그렇게 큰 체격을 가지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개들을 우리한테 사역하기 위해서 체격을 키운 거예요. 개는 치와와 같은 조그만 크기부터 세인트버나드까지 굉장히 크기가 크죠. 네. 그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남의 국견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인명구조견 그런 거 데려다가 무차별 체격을 키워놓고 그 개들이 식용개라고 우기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누가 식용개라고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주영봉 청장께서는 어떻게 반문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방금 우리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 놨습니다. 개를. 네. 만들어 놨으면 만든 자가 관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소형견들의 대부분 특성들, 외국에서 도입된 그러한 그 반려견이라고 하는 소형견들의 모습들을 보면 전부가 다 인위적으로 사람의 취향에 맞게끔 만들고 길러주고 사육해가지고 돌연변이의 종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코가 짧게끔 비근하면 이와 같은 종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을 위해서 애완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집에서 기르고 깨끗한 안방에서 기르면 이게 동물 복지를 잘하는 것 같지만 개를 위해서는 자연 속에 풀어놔야 진정한 복지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대 수술하죠. 정관 수술하죠. 불임 수술하죠. 예. 꼬리 자르죠. 털 자르죠. 옷 입혀놓죠. 이게 정말 개를 위해서 개 복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거하고 지금 이 개식용 문제하고 반려견 식용견 나누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사람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동물구조단체에서 유기견을 구했다. 아니면 식용견 농장에 가서 구했다. 사실 식용견 농장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몇 마리 기르는 데서 가서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별별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입양이 안 되면 외국으로 수출을 보냅니다. 미국에 팔아요. 그럼 거기에서 또 앵벌이를 똑같이 합니다. 결국 국권을 우리나라 식용견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제2의 매국행이라고 저는 보고 예, 알겠습니다. 같은 것들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목소리로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주유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만 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것이 이제 사용자들의 지금 여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 올려야지. 사실 이렇게 2년 동안 29%나 올리는 거는 세계에서 네. 유례가 없고요. 네. 지금 이미 이제 주유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만 원이 넘습니다. 되니까요. 이런 상황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네. 하지만 국민일보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높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2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최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으로 급격히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과 고소득 근로자의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상위 10% 근로자 그리고 하위 10% 근로자 사이의 소득 격차는 4.3배나 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이 격차가 큰 국가는 5.1배인 미국뿐입니다. 국민일보는 겉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금액은 높지만 소득 격차가 커서 거품이 많다고 꼬집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도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위해 내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인데요. 이는 OECD 평균인 17%보다 낮으며 최대 30%를 부담하는 유럽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마냥 높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예, 제헌절이었던 17일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방안에 대한 초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도 저희 주간 브리핑에서 몇 번 소개를 해주셨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우리말로 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경제 용어를 굳이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많은데 워낙 요즘 이 용어가 많이 사용되니까 오늘은 그냥 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장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건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땡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 주식회사의 대전제이자 대원칙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대부분 대기업에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총 자산이 한 670조 원 정도나 되거든요. 이게 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정부 1년 예산이 400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인데 국민연금 총 자산이 국가 1년 예산보다 한 배 반이나 많으니까요. 세계적으로도 큰 연금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세계 3위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돈 뭉치 같은 겁니다. 예. 물론 이 670조 원을 다 주식에 투자한 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제일 안전한 국공채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16조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 이런 걸 못 삽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회사가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 돈을 날리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대부분 재벌 계열사에 투자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재벌 계열사 주주총회장에서 국민연금 파워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주식이 별로 없거든요. 주식도 별로 없는 것들이 지금 황제처럼 지내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 경우만 해도 이재용 지분이 0.4%가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이 9%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숫자가 300개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이 파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의견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을 고수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죠.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 청지기 이런 뜻이거든요. 남자 항공사 승무원도 스튜어드라고 하더만요. 그 여성은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그렇겠네요. 대충 이해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남성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민연금도 비슷한 거죠.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청지기 역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잘 운영해서 잘 불려라 뭐 이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기업이 일을 잘못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스튜어드, 청지기가 개입을 해서 더 잘하도록 지도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한 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국민연금이 언제 개입하느냐? 기업이 일을 잘 못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개입하는 겁니다. 요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국민들 재산이 손실이 나니까요. 요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스튜어드십 코드, 즉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총회에 개입을 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예. 17일에 이 가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한 6개월 동안 보수 언론하고 재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국가가 국민들의 돈을 이용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려 한다. 아주 지랄도 진짜 이런 지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황당했던 건 스튜어드십 코드가 연금사회주의다 이런 주장입니다. 연금사회주의? 예. 예, 제가 보수언론 기사 제목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6월 1일자 사설이요. 심지어 사설입니다. 예. 국민연금 악용하면 연금사회주의로 변질된다. 7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요. 국민 노후자금 연금사회주의 볼모로 잡혔다. 뭐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휴, 이 무식한 놈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러니까 어서 연금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주워 들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예. 그런데 지금 얘들이 연금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국가가 기업 경영에 왜 개입하냐. 이 빨갱이 새끼들아, 사회주의자들아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연금사회주의는 그런 뜻의 용어가 전혀 아닙니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니네 편 사람이에요. 자본가의 대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드러커가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썼을 때 빨갱이 새끼들이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 이런 취지로 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드러커는 연금사회주의를 아주 긍정적인 용어로 썼어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게 1976년 드러커가 출간한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는 책이었거든요. 이때 드러커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이제 요 말은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있다면 이런 뜻인 겁니다. 미국은 최초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퇴직연금이 미국 주요 기업의 지배적 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러커가 보기에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본가가 아니고 연기금이고 그 연기금은 사실 노동자들이 맡긴 돈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이제 자본가가 소유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소유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드러커는 연금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드러커 시각은 당시에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소련 같은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냐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이려면 노동자들의 기업이 돼야 되는데 기업이 무슨 노동자 겁니까? 정부 관료들이 기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미국 봐라. 우리 미국은 실질적으로 연기금이 기업을 지배한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다. 부럽지 열치기 사회주의 새끼들아.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다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역사가 존 스틸고드는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연기금 펀드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노조가 월스트리트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한 1960년 이미 피터 드러커의 연금 사유주 예언은 실현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커가 한 말의 취지는 우리 미국은 연금사회주의 국가여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고 그게 잘 실현이 됐다는 건데 한국의 멍청한 보수들은 자기들 편 대부가 만든 용어의 뜻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이 천조국으로 여기는 미국의 상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사회주의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이야기인 줄 알고 야, 이 빨갱이들아 뭐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니들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빨갱이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보도 나올 때마다 좋냐? 미국이 빨갱이 국가라서? 미국이 연금사회주의라서 행복해? 어휴, 모르면 좀 닥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보면 애초에 논란이 됐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약화됐어요. 제가 세세하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이 국민연금이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 요 권한을 갖는 건데 지금 연금사회주의 공격에 조금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선임과 해임 방안을 안 넣었습니다. 저는 넣었으면 했는데 약간 그 타협 지점을 찾은 느낌이죠. 방안의 내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역시 이사 선임 해임은 빠져 있고 올해는 뭐 배당 관련해서 활동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이사회 구성에 개입을 하고 2020년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의 공개 서한을 발송한다 요 정도입니다. 상당히 약하죠. 그러니까 조양호 같은 개떡 같은 짓을 하는 등기 임원을 해임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제청할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스튜어드십 코드인 건데 요게 빠지면서 약간 반쪽짜리가 된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총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좀 뜨꽝합니다. 뭐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도입하면 좋은데 좀 위험한 구석도 있고요. 그게 우리가 꿈꾸는 궁극적인 목표도 아닌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애매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 6월 11일자 브리핑에 국민연금의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김용민 PD님께서 당시 브리핑 제목을 재벌개혁 한 방에 해결할 비책 알려주마라고 굉장히 강하게 뽑아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만 해도 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주주권 강화, 굉장히 재벌개혁이 중요한 도구라고 봤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었냐. 예. 이 무식한 보수 언론 새끼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예, 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가 본격화된 게 언제냐면요. 2016년 가을이었습니다. 2016년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고요. 이때 기획재정부, 유일호 부총리 때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연기금, 보험사 등등 기관 투자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2017년 새해 가장 중요한 기재부 정책과제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니들 편이 시작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왜 연금사회주의 빨갱이 운운을 안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이때 유일호의 기재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장하는 걸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고 진지하게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2015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고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이 합병에 동의를 해주죠. 그리고 제 짐작이지만 무식했던 박근혜가 요때 요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야, 이 국민연금 좀 주무르니까 갑자기 이재용이 발벗고 뛰쳐나와서 수백억을 바치네? 나 임기 2년 남았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기업들 협박하면은 수백억, 수천억 땡겨먹는 거 쉽겠구나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근거 없이 막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5년 7월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다음에 2015년 12월에 갑자기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꽂힙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문영표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고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장관을 하다가 하위 기관장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국무총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관을 하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아무리 회전문 인사를 좋아했다 하더라도 전직 복지부 장관을 하위기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시켰다는 게 뭘 뜻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근혜가 깨달은 겁니다. 아, 국민연금으로 재벌 편들어주거나 재벌들 협박하면 이재용이 수백억을 바치더라. 내 마지막 임기 2년에는 국민연금으로 기업들을 주물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렇지 않고서는 최측근인 전직 복지부 장관 문영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래요. 예, 문영표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보내면서 새 복지부 장관은 의사 출신을 앉혔다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박근혜가 임기 말년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이 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박근혜 정부가 2016년 말에 이때 박근혜는 절대로 자기가 탄핵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잖아요. 2017년 기재부 중요 정책 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세운 겁니다. 듣는 순간 아이고야 이거 진짜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 미친놈들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 주주총회장에 가서 재벌들 협박하면서 뭘 뜯어먹으려는 거야.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전까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자였다가 요때부터 상당히 신중해졌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고민을 계속해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제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고 위험한 면도 있는데 딱 깨놓고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놔도 정부의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기업 경영에 개입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같은 애가 돼보십시오. 이러면 진짜 엿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 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요. 제가 아까 처음에 꼭 기억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렸던 대목인데 국민연금은 언제 기업에 개입하느냐. 주식에 투자한 기간이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주가가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 재산이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언제 개입하느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을 때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노동자들 임금을 막 깎아요. 노동자들을 탄압해요. 이때 국민연금이 개입을 할까요? 천만에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 노동자들 임금을 깎으면 기업 이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면 좋은 거니까요. 또 한 가지요.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요. 막 바가지를 씌웁니다. 국민연금은 과연 반대할까요? 반대 절대 안 합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서 바가지를 씌워야 기업 이윤이 늘어나고 그래야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주가가 오르는 게 목표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주주들 입장에 서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아요. 국민들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되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주주들 이익도 반영 못하고 사람 패고 다니니까 이런 건 국민연금이 제압하는 게 바람직하죠. 조양호가 저렇게 행세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니까요. 이것도 전제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박근혜나 이명박이면 국민연금이 개입하면 난리 나는 거고요. 여기에 보완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확하게 주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이니 어떤 보완이 필요하냐.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반드시 동시에 논의돼야 될 게 노동이사제 도입입니다. 아... 노동이사제도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공약이죠. 지금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 측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 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고 동시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고 좋은 정부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재벌을 견제하고요.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재벌을 견제하고요. 이러면 이중장치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제대로 된 재벌 견제가 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는 거죠. 아, 정리하자면 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 스튜어드 집코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이번 안이 오히려 조금 약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강화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박근혜 같은 친재벌 또라이가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스튜어드 집코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노동자 권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제의 정착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스튜어드 집코드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정리가 잘 됐습니다. 노동이사제와 병행하지 않는 스튜어드 집코드는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에 굵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연예계 악동 힙합그룹 DJ DOC가 주목받고 있어요. DJ DOC는 어제 제70주년 제헌절 경축행사 KBS 열린음악회 무대에 올랐는데요.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아주 스웩 넘치는 힙합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DJ DOC가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DJ DOC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변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방송에 안 나갈 걸 알지만, 욕먹을 걸 알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정신을 못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고, 무식한 놈들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맨 앞에 앉아 공연을 감상했다고 하지요. 하하하하.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KBS는 열린음악회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편집할 예정이라고요? 아이고,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님이야말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죠.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을 재건하기 위해 나선 분이 취임 첫날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다니. DJDOC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DJDOC가 우려하지 않아도 한국당이 정신 차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팬 몰라? 무릎팬? 무릎팬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팬을 검색해봐. 상담은 02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와 부산 역시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광주 36도, 춘천 35도, 대구는 37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강하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40세 남성 만 원대, 10살이면 5천 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 원 치아보험, 네, 포털사이트 다음에 7천 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국민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가 됐습니다. 김병준 교수. 긍지가 넘치시죠? 아, 참 난감합니다. 국민대가 낳은 최고의 스타는 전 줄 알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스타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 예. 두 번째로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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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요즘에 미투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사회를 강타하면서 작은 부분에서도 젠더 의식 이것을 소홀히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굳이가 논란, 이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동안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해온 것은 사실이죠. 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일정 정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른바 굳이가 논란으로까지 치닫는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삼국유사를 골라서 구지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명색이 문학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전에 이 문학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읽느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구지가 논란을 보면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위대한 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상상의 세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새로운 비전들 꿈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무한한 영역이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이 구지가를 둘러싸고 성기, 남근을 언급했다고 해서 물론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런 논란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보입니다. 우선은 교수님, 남근이 거기서 왜 나옵니까? 구지가에서?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오늘 구지가를 말씀드리면서 한국의 교육 환경까지 한 동시에 제 생각을 펼쳐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구지가가 등장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 편에 나오는데요. 삼국유사는 뭐 대단히 훌륭한 고전입니다. 역사와 허구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신화와 전설이 가득하고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마어마한 텍스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단군 신화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연호랑과 세원이요. 그럼 만파식적 이야기 아시죠? 네. 그리고 처용도 여기 등장하고요.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가 문학사에서 봐도 향가의 보물섬이 바로 이 삼국유사입니다. 근데 이 구지가가 등장하는 가락국기는 가야의 여섯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섯 가야가 어떻게 그 왕을 추대하는지 그 과정을 설화로 보여주는 한 장입니다. 네, 가락국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래요. 예.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뭐 이 땅에 아직 나라의 칭호가 없고 군신의 칭호도 없었을 때입니다. 아득한 옛날이죠. 그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부족을 이루고 살았겠죠. 그중에 아홉 명의 추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간이라고 합니다. 부족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서 지도자를 내려달라고 뭐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살고 있는 북쪽 구지봉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무리 2-300명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사람의 소리 같았지만 형체는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가? 구간들이 말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구간들이 다시 대답했다. 구지봉입니다. 또 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성한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곳에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온 것이다. 너희들이 모름지기 봉우리 꼭대기에 흙을 파내면서 거부가 거부가 내 목을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라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춤추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한시로 적혀 있는데요. 의식요. 그러니까 구슬하면서 부른 노래, 이 시대는 아직 샤머니즘, 또 토테미즘이 지배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요로 읽기도 하고 또 하나는 노동요로 읽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땅을 파면서 흙을 파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거북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는 게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로왕의 탄생 설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수로,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두머리란 뜻이기도 하고 예, 예. 또 하나는 남성의 성기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자지요. 네.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남성의 성기는 그야말로 지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의 형상을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그 남성의 성기의 생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거북이라는 동물의 특징이 장수하면서도 새끼를 많이 낳고 이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장생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많은 그 해석자들이, 연구자들이 거북을 하나의 남성의 상징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노래하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십니다. 황금알이 여섯 개 들어있었고 어떻고 하는 얘기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히 흥미진진한 탄생 설화. 가야, 가락국, 건국, 신화가 그대로 펼쳐집니다.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막 정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다 배제한다거나 또 그런 얘기를 언급 자체를 기피하게 하면은 문학을 공부할 이유가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예술 자체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 욕망의 두 축은 밥그릇과 성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저 두 축이라고 해서 자지와 보진 줄 알았습니다. 뭐 성의 문제 그렇겠죠. 그런데 특히 고전 문학은 물론이고 뭐 현대 문학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문학만 그렇겠습니까? 미술이나 조각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드들이 보여주는 그 예술 세계들. 그리고 그 수많은 조각상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고전 미술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이후 현대 미술까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성희롱적인 관점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면은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런 말을 되돌려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대단히 다양하죠. 아니 21세기가 넘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숙주의에 갇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지를 자지라고 이야기하고 보지를 보지라고 이야기해야 그게 사실 개념적인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완전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우리의 고유어죠. 마치 한자를 쓰면은 남근, 여근, 음경, 옥문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럴싸해 보이고 자지 보지 얘기하면 뭔가 비속어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게 우리 고유어에 대한 폄하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문학 텍스트에서 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대 가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처용가는 더합니다. 그리고 이 쌍화점이라는 고려가요. 또 소설로 넘어오면 춘향전 같은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춘향전도 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적에 다 정화되고 거세된 문학 작품 속에서의 춘향전만 접한 사람들은 그 야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문학 작품을 제대로 본 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부분만 본 거죠. 네. 텍스트로서의 춘향전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뭐 그대로 다 야한 게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우리 오래전에 춘향전 얘기 한번 했었죠. 예, 예, 예. 16살 먹은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가 벌이는 그 성행위들 보십시오. 그건 노골적입니다. 적나라하고요. 그런 텍스트들을, 그런 문학적 사실들을 어떻게 계속 감추고 맺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 교육의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토끼전 같은 소설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훌륭한 작품들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비유, 상징들이 동원되지 않은 이야기, 남녀 간의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네. 근데 남녀 간의 이야기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 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온갖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지가 논란을 보면서 제가 더 주목한 것은 우리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은 여러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바보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예, 예. 독자적인 인격체, 판단 능력을 갖춘 자로 보는 게 아니고 끝없는 그 유아 상태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학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고등학교의 유치원화, 나아가서는 대학의 유치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예. 이 언제까지 이런 유아 상태, 유치한 상태로 머무르게 둘지 참 난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조그만 아이들의 세계를 눈여겨본 사람이라면 초딩들부터 다 야동 다 봅니다. 야한 얘기 다 합니다. 요즘 그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들, 몸짓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요즘 그 아이들이 환호하는 이른바 아이돌들의 그 패션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춤추는 모습 보십시오. 그리고 가사들 보십시오. 이건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허위의식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 학교에 가서는 마치 살균 처리하는 곳처럼 살균 처리 장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속임수죠. 이런 속임수로부터 이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그야말로 이중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성에 대해서 얼마나 노골적입니까? 그런데 학교 안에서 들어가면은 살균 처리 장치 들어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취급해버리는 순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유치화하려는 전략들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혐의까지 지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너무나 어린 상태로 보고 끝없이 안고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에게 언젠가는 배반당합니다.
제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호 노예화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노예가 되고 아이들이 부모의 노예가 됩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겠다고 저항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갖춰야 할 내공들, 그 스스로의 힘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비교육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교실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그 교사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얼마든지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문학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전일수록 더합니다. 이게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죠. 그렇다면은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다. 어떤 게 옳을 것인지 맥락에서 판단하라. 이게 교사가 할 일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만 가르치면 그건 교사가 아니죠. 쪽집게죠. 예. 이게 이제 시험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획일적인 그 수험 제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이 구지가 논란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래저래 한국 교육이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싶습니다. 아, 뭐 대학생들까지 엄마 손잡고 와서 학점 교쳐달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데가 없습니다. 낯을 둘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 정말 공부를 좀 해보세요. 좀 읽어보시고 고전이라는 게 어떤지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수로부인 설화가 실려 있습니다. 상가 중에 헌화가가 수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 수로부인의 이 구직어와 비슷한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야합니다. 그러니까 수로부인이 어딜 가는데 이 용이 부인을 모시고 바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가지 보물로 꾸민 궁전에 음식들은 맛이 달고 매끄러우며 향기롭고 깨끗하여 인간 세상의 음식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가만 보니까 부인의 옷에도 색다른 향기가 스며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맡아볼 수 없는 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절세미인인 수로 부인을 용이 바다로 끌고 와서 무슨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상징이 말 성적인 모티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제 바다의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거부가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약탈해 간 죄 얼마나 큰가. 내가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예. 구직하고 아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남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시로 읽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설화와 관련 지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구지가와 해가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신화적 상황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입체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아 이런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겠구나라고 자기 자녀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그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이래서는 예. 한국의 교육을 어떻게 기대해 보기가 참 난망합니다. 아이고 참. 아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도외시됐던 여성의 인권 기본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일련의 그런 여러 운동들이 하지만 지나치게 한국 사회를 엄숙주의의 늪으로 인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와 걱정과 탄식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 해방은 남성 해방이라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데 그건 궁극적인 인간 해방이기도 하죠. 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진지하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토론을 거치고 어떤 이성적인 언어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 나가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혐오나 문제가 돼서는 안 될 것들을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김일성 만세가 있을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며 자유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자지보지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맥락에서 얘기하는 정말 중요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앞뒤 맥락을 뚝 끊어버리면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일보식이죠. 네. 변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자,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가 세금 400억 원가량을 들여서 수년째 짓고 있던 박정희 기념공원 공사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양호 신임 서울중구청장이 취임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인데요. 중구구청 측은 이 자리에 시민권 회복을 기념하는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어젯밤 9시까지 모두 1221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97% 거의 모든 시민들이 중구구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에 그쳤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SP님, 시민들을 위해 숲이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버머치님, 수구 세력은 이제 박정희 마케팅을 포기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는 느낌이군요. 무니칸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보기 가운데 국민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배우 이덕화 씨입니다. 정답자 남산소나무님, 클로진 사양 당첨자는
삐리삐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유재일 정치평론가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편의점 가맹본점 주식공시를 보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는다. 순익을 가맹점수로 나누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대략 2천억 내외의 영업이익에 만 개의 점포. 이렇게 보면 된다. 이명박근혜 정부 사이에 두 배 정도 늘었고 경영혁신 아니다. 편의점주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쪽쪽 빨아먹은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두고 투쟁한다? 정부만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미스 타겟팅이다. 네, 유재일 평론가의 글이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1부 모두 마칩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